표준 와이파이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전 링크되어 있는 페이지 여기에 표준 와이파이 개요, 기술적 개요의 설명은 나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표준 와이파이와 참여자부터 먼저 해보죠. 표준 와이파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IPv6 IP 주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서 IPv6 주소를 할당할 겁니다. 고유한 주소를 가지고 있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증표와는 다릅니다. 암호증표는 디지털 화폐가 아니라 장부죠. 장부. 누가 얼마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장부를 계속 기록해 나가는 것이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 1, 2, 3세대고 표준화폐는 그 자체가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디지털 실체이긴 하지만 디지털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제작하는 사람은 글로벌 표준화폐 위원회 가칭입니다. 가칭으로 스탠다드 크립토커런시 커미티 있고 그리고 각 국가별로 국가 표준화폐 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표준화폐 위원회가 규정을 하고 국가 표준화폐 위원회가 집행하는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국이 통화 정책을 관찰할 수 있는 형태로 표준화폐의 기준을 만들고 그래서 표준화폐를 생성해서 각 국가별로 배정하는 것은 글로벌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표준화폐는 그 자체가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기서 서브넷 ID 부분은 IP 주소, IPv6 주소와 좀 관련이 있는데 서브넷 ID 부분에서 국가 고유한 번호, 한국 같은 경우는 82번이죠. 일본은 81번, 중국은 86번 이런 고유한 국가 번호가 있고 인터페이스 영역, 인터페이스 영역이 64비트입니다. 64비트의 개별 화폐의 고유한 아이디, 1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동전 하나하나가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는 거죠. 그 아이디의 어떤 웹상의 데이터가 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폐는 국적화폐와 1대1로 교환이 됩니다. 특징을 얘기하면 표준화폐는 국적화폐와 1대1 교환. 한국에서 발행한 국적화폐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한국은행에다가 돌려주고 발행자가 한국은행이잖아요. 그 한국은행으로부터 표준화폐를 대신 받는 거예요. 서로 교환하는 거죠. 그럼 10,000원짜리를 주고 나면은 10,000원짜리 디지털 화폐를 받게 됩니다. 10,000원짜리 디지털 화폐는 고유한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제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것도 다 이제 따로 정리를 합니다. 나중에 코딩할 때 1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이 주소를 할당하는 메커니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주소만 봐도 아 이거는 10,000원짜리구나. 이거는 50,000원짜리구나. 이거는 100,000원짜리. 이건 100,000원짜리. 한국 그것과 좀 다른 점이 한국에서 발행한 지폐들은 50,000원짜리는 있지만 100,000원짜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표준화폐는 100,000원짜리도 있고 50,000원짜리도 있고 100,000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습니다. 10억짜리도 있고요. 그게 다르죠. 디지털 화폐니까. 그리고 소유권 이전 과정 이런 것들은 스마트 컨트랙트에 쓰셔야 되는데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2세대 이더리움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4세대 오픈에시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또 많이 다릅니다. 그것이 어떻게 많이 다른지를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인데 요 두 개를 첫째 1번 이더리움 방식이죠. 이더리움 방식 이외에는 솔리디티라고 하는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인 에디터를 같이 쓰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여기 4세대 오픈에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이고 그리고 에디터는 VS 코드를 쓰죠.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이더리움이 이 솔리디티라고 하는 별도의 언어를 만들고 그 자기 또 별도의 에디터를 또 만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봅니다. 왜냐니까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를 개선하고
버그를 잡아내고 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걸 그냥 간단하게 전문가 뭐한 10명, 20명 모아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비근한 예로서 구글의 달트라고 하는 게 있죠. 구글 다트. 발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다트. 달트. 예. 구글의 달트라고 하는 요 랭귀지가 구글의 최고급 엔지니어들을 마구 투입을 해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시장에 정착을 못하고 구글 내부에서만 쓰고 있죠. 그처럼 어느 하나를 만들고 그걸 배포하고 그걸 대중화시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픈엣은 이미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자바스크립트이고, 자바스크립트도 옛날에 자바스크립트가 후졌지, EX 버전 7 이후로는 완전히 펄펄 날아다닙니다. 지금 이제 ES 표준 9을 만들고 있는데, ES 표준 9이 다른 게 아니라 타입스크립트죠. 상당히 현저히 개선된 방식입니다. 물론 이제 그 외에 또 자바스크립트로 돌아갈 수 있는 엘름 같은 것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오픈엣은 이걸 쓰고, 그리고 라이브러리도 표준 라이브러리를 씁니다. 뭘 쓰냐니까 Node.js를 쓰는 거죠. Node.js 그리고 RxJS 여기 두 개가 표준 라이브러리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성숙한, 굉장히 성숙한 기술들을 쓰는 것이 오픈엣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이런 좀 아마추어적인 그런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오픈엣의 특징이죠. 그것이 이제 표준 화폐. 요약하면 표준 화폐 우리가 이제 코딩할 텐데, 제가 말은 이렇게 간단하겠습니다만은 실제 코딩하는 거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100원짜리,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다 따로 해야 되고, 뭐또 암호화를 시켜야 되고, 또 소유자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우리가 다룰 텐데, 일단 코딩할 주제는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 주제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